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네. 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시험당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면 예. 안 계신가 그분이 이러고서 야고보서 1장에 네. 보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 아멘. 그렇게 되거든요. 네. 아, 오늘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네. 딱 삶 속에 이거를 저 몸서 간증하시는 분이에요. 필리핀 민다나오 섬 원주민 선교하시는 그레이스 박 그레이스 박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그레이스 박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네요. 네. 예, 예 이름을 밝히기가. 네. 이쪽이 이슬람권이라 그래요? 네. 계시는 곳이? 무슬림이 아, 많은 지역이고 테러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요. 예. 한인들이 없어요? 다바오 시티에는 네. 선교사님들이 50분이 계신데 네. 제가 있는 곳은 저희 부부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최전방가 네. 계시는 거네. 네. 영적으로 오지죠. 정말 거기서, 인터넷도 안 되고 네. 인터넷도 안 돼요? 네. 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곳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네. 장로님이랑 은퇴하고 가니까는 현지 원주민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 마음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네. 그런데 2년은 저희가 건축하고 또 현지인 교회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 우리 장로님이 아유 당신이 목사인데 여기서 예배 드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럼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교회 이름이 2013년에 샬롬 선교 교회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계시는 그 민다나오 섬 중에서도 네. 최전방 네네. 영적인 네. 저희만 있어요. 한국 어디라고 네. 말씀도 못 드리는 네. 최전방. 네, 맞아요. 말씀도 드리기 좀 어렵다면서요. 네네. 네. 저 이슬람권 네. 거기 계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올해 딱 10년입니다. 10년.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제가 이제 그 다니엘 손자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겨울방학 때 그 현지 공부도 할 겸 왔다가 50일 만에 돌아오니까 예. 제가 3월 초에 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2월 24일 날 왔습니다. 이제 1년에 두 번 제가 건강 체크를 하고 예. 왜냐하면 뇌출혈로 두 번 수술했기 때문에 아, 예. 늘 목사님이? 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약 타러 왔어요? 네, 약 건강 검진하고 약을 6개월치를 타고 가려고 그랬다가? 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아. 비행기가 안 뜨니까. 아, 그러면 지금 교회는 누가... 네, 저희 제자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신학부를 대학교 4년 신학부를 졸업하고 작년에 졸업하고 올해 임용고시까지 붙어서 네. 그 자매가 안 알린 자매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신학을 하고 네.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네. 이야, 아니 나는 너무 궁금해. 네. 여기에요? 아~ 네. 교회 아니에요, 여기가? 네, 교회 아, 아닌데 그... 저기 기초만 네. 벽돌로 올리고요. 네. 나머지 윗부분은 다 그 자연 재료로 대나무가 많잖아요. 네. 필리핀에. 그죠, 그래서 저는 네. 리조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축비가 1억 든다 하면 저 대나무를 했을 때 2천만 원에 다 졌거든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이분들. 조금 아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되신 거예요? 예, 왼쪽 키 작은 자매가 네. 신학부를 졸업하고 그 시드니가 교육학을 졸업해서 네. 선생님이 됐어요. 임용고시 붙고. 네. 그럼 그 네. 지금 교회 이름이 아까 샬롬 선교교회. 네. 지금 아까 보니까 식구들이 많아요. 네. 지금 한 60명 됐습니다. 네. 지금? 네. 아까 그림은 뭐예요? 지금 그 우리 장로님이 네. 이제 공직생활 하다가 원래 네. 조금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근데 서울미대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옛날에는 거기 가면 밥도 못 먹고 산다 이래갖고 미대를 그러신 거예요? 네 미대를 못 가고 건축을 장로님이? 했어요. 아~ 한양공대. 네. 네 그리고 계속 꾸준히
저렇게 처음 도착했을 때 제 모습입니다. 예. 네. 아, 도착하셨을 네. 때 네.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네. 그래서 아, 지금도 아름다워. 지금 저기 성교 센터를 짓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비지터룸 24평을 짓고 네. 그다음에 70평을 지었어요. 두. 그러니까 이제 성교 오신 분들이 호텔로 갈 수가 없어요. 멀어서.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제 장거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24평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남편 장로님이 직접 지으셨겠네요. 네, 네. 야, 만약에 나오셨으니까. 네, 네. 설계하고 다 했어요. 현지인들 데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이때를 그려봐.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야. 네, 그죠? 네. 그래서 장로님이 오.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그림을 시키고 이렇게 고생 막 해서 했는데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오셨다. 네. 선교지에다가 예. 그 센터를 누가 짓겠어. 그죠? 네. 근데 처음부터 그 선교 비전 언제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임상병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서 3년은요 한국에서 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선생님이셨는데 하루 해외 개발에서 이 쿠웨이트 가는 간호원하고 임상병리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80명을 네. 네. 면접을 봐라 그러면서 원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거길 가요. 제가 놀랬죠. 아니 아버지들은 저 거의 대부분 예 딸은 위험한데 안 보내라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 약속할게. 붙으면 가고 떨어지면 제가 계속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사실 종교음악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예. 총신대. 네. 왜냐하면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네. 노래. 근데 붙었어요? 그런데 붙었어요. 쿠웨이트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한 기도대로 제가 꼼짝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쿠웨이트 가서 면접 계신 거예요? 1년 반.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하고 약혼을 하고 갔거든요. 약혼. 한국 분들은 이쪽에서 80명 숙소를 정해놓고 이제 있었어요. 제가 근데 너무 토요일 날은 무례하잖아요. 기숙사에만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저희가 예. 믿는 사람 기도하자.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선교할 수 있는 마인드를 주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기도는 안 했고 제가 선교하는 가정을 세우겠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도.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더 예수를 믿고 장로 된 다음에 은퇴 2년 남겨놓고 사표 쓰고 사표 던지고 자기가 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데. 예. 그래서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픈데 어떻게 저를 데리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거길 가냐고. 단기 선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선 게 아니거든요. 아프다라는 게 아까 그럼 네. 뇌출혈 얘기예요? 네네. 네. 뇌출혈로. 뇌출혈로 두 번 쓰러지셨다고? 두 번. 네. 한 번은 모르고 쓰러지고요. 네. 한 번은 이제 건강 체크하러 왔다가 다른 데가 아팠는데 이 CT 촬영을 하라 그랬는데 또 앞에 꽈리처럼 잡히면 그게 터지면 이제 뇌출혈이 되는 네네네. 거죠. 미리 발견해서 다시 재수술을 한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믿게 되신 네.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처음인데 개척자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 같은 반 주정순이라고 지금 미국에 기억하시네. 있습니다. 네. 네. 정순, 지금도 만나요. 정순 씨? 그래요. 후원자예요, 저. 네. 네, 1년에 큰 잔치 하라고 60만 원씩 보내줘요. 정순 씨가 네. 근데, 전도했어요? 네. 그 아버지가 독실하신 분이에요. 지리 선생님이신데 네. 제가 이제 아버지가 핍박을 하더라고요. 교회 우리 다닌다고? 집은 우리 엄마는 불교를 믿으시고 이중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러시면서 너만 혼자 이렇게 그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술 잡수시면 제 가방을 마당에 팽개치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럼 제가 울면서 갈 데가 없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또 친구네도 맨날 갈 수 없어서 그때는 늘 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의정부 장로교 지금도 있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하다 보면은 새벽 4시 반이에요. 그때 새벽 기도가 지금 뭐 5시 반이지만 기도 마치고 이러고 집에 와서
또 챙겨갖고 학교 가고 이랬거든요. 쫓겨나면은 교회로 가고, 쫓겨나면 교회로 가고. 네네. 교육관 가서 기도하고. 이홍우 목사님 마지막 부흥의 날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전에는 의자를 다 치우고 바닥에 앉았어요? 바닥에 네. 앉아서 그러면 300명 꽉 들어가니까. 방석 깔고. 네, 방석 깔고.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오신 거예요. 그날따라. 고1 때. 웬일이실까? 아버지 제가 소원인데 딱 한 번만 교회가 가주세요 그랬어요. 딱 한 번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사랑하는 딸 그렇지. 소원 좀 들어주세요. 맞아. 그러고 애교를 부렸어요. 아빠들은 또 딸이랑 꼼짝 못해. 그래? 은서형 정말 성령께서 하셨어요. 바지를 슬슬 입으시고 여보 같이 갑시다. 그리고 쫓아나셨어요. 믿지도 않는 분이. 네. 그래서 중간쯤 부끄러우시니까 앞에 앉으시라니까 싫다 그러고 중간쯤 앉으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너 특성을 해라 그러시는 거야. 특성. 근데 제 용돈 다 털어봐야 100원짜리까지 1,700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봉투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원금 봉투를 드리고 특성을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말씀 전에 말씀해라 그러시더라고. 특성하셨어요? 네. 어떤 특성하셨어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 버렸나. 근데 그거 잘하셨어요? 아니, 눈물을 엄청 눈물이 두 줄기에서 나오니까 호흡이 딸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 눈물 흘리면 노래를 못하잖아요 잘. 천성을 찔렀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지금도 하나님 부모님 천사. 뭐라 그러세요? 그것도.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요. 너 왜 이렇게 울었니? 특성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네. 그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 제가 슬퍼서 온 게 아니에요. 예, 예. 너무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를 교회에 아버지 와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기뻐서 제가 기쁨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교회 갑시다. 이거 다 부적 떼어버려. 어머.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로? 어머니도 있었어요? 네. 있지, 엄마가 있지. 벽에 속에 놓고 옛날 분들 문지방에다 붙여놓고 막 불고도 네네. 그거 달아놓고 하잖아요. 다 떼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아버님 말씀을 듣고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날로? 그 다음날로. 저는 뭐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주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아버지께서 두 분이? 네. 엄마 아버지가 다니시는 거예요. 두 분은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장로님 되시고 이제 간암이 걸리셨어요. 한 5살, 2년 이제 치료 받으시고 소천하시고, 네, 어머니는. 확실하게 어머니는 2년 전에 지금 90살에 가셨어요. 그러면은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렸나. 그 선교사님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옛날 생각. 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렸나 목자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네. 뇌출혈 두 번이나 올 정도로 그렇게 과라하시면서 목사로 선교사로 충성을 다하고 계시는데 근데 왜 필리핀 민다나오 가장 최전방에 지금 저 이름도 제대로 밝힐 수 없고 그 지역 이름도 위험하니까 테러가 있으니까 51화 때 그 쓰러지기 전에 그 두 교회하고 저희 선교단하고 조인해서 민다나오에 세미나를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 첫 발을 제가 디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찬양과 경배가 예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계신 분이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해갖고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죠. 근데 찬양 선교단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순정을 하고 작성해서 이제 갔습니다. 한 600명 모이셨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기억이.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남편한테 여보 그 민다나오라는 지역이 내가 처음 갔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좁디다. 그랬더니 당신만 좋은 데 다니지 말고
여름 휴가 때 나 좀 데리고 가봐 그러더라고요. 하러? 여름 휴가 때 갔어요. 진짜로? 네. 미나나오로, 예. 제가 4월 달에 이제 성교 가고 이제 여름에 간 거예요. 몇 달 안 있다가 갔네요, 바로. 7월 초에. 그러니까. 갔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갔다 오자마자 조금 근무하더니 미리 나 퇴직하고 거기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선교지로? 네. 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아직 애들도 졸업 안 했고 아직은 좀 더 있다가 저는 솔직히 지금 얘기지만 고백이지만 몸이 안 좋으니까 거기 의료시설이 안 좋잖아요. 두렵죠. 겁이 나죠. 두렵죠. 네. 겁나. 그래서 아, 여보 그건 좀 기도를 좀 해봅시다. 그러고 천천히 합시다 이랬죠. 근데 아니래. 그게 벌써 10년 네. 됐잖아요. 네. 응? 네. 그러면은 거기에 열매도 지금 많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예배를 네. 못 드리니까 네. 제자 세워둔 제자들이, 분이 네. 목사님 돼서 그분이 이제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이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는 네. 예. 아, 언어도 내가 뭐 퍼펙트하지 않고 전에 쿠웨이트에서 영어로 했지만 거기는 좀 언어 못 써요? 비사이어를 씁니다. 비사이어? 비사이어. 네. 어떤 비사이어. 거래요? 약간 스페인 그 원주민들만 쓰고요. 네. 다 어린 애들은 영어를 씁니다. 어린 아이들 아까 네. 그 장학금을 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스쿨피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한 뭐 3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7,500원. 아. 그럼 1년이 돼?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걸로 1년 네, 네, 국립 학비가 돼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500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500원. 근데 그게 우리는 뭐 좀 7,000원, 12,000원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0배 가치죠. 거기서는 우리나라 돈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만 원이면 여기 10만 원. 그러니까 네. 그게 그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네, 많아요. 네, 있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녀. 그럼 맨 처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가셔서 그럼 장로님께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네, 네. 토요일 날 교회 하기 전에 현지인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게 친밀한 관계가 돼야 그쵸, 그쵸. 교회를 오죠. 저희는 또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니까 두려워서 안.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대상을 가르쳐주고 저는 이제 찬양이 되니까 찬양을 가르쳐줬어요. 아, 노래를 가르치시고 영어로 그러니까 네, 영어를 이제 번역한 거 찾아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 참 정말 놀라우시다. 왜냐하면 찬양 선교단에서 5년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린 아이들하고 접촉점이 돼서 제가 그렇지. 찬양을 가르치니까 바로 친밀한 관계가 돼서 막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어머 정말 너무 맹훈련을 시키시더니 지금에 와서 다. 우리 남편도 그림 뭐 전공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거든요. 네네.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선교지에 가서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죠. 감사해요. 지금 우리 저 선교사님 저 건강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네. 지금 뭐 50 하나에 그랬고 또 중간에 제가 이제 사역하다가 재검할 때 또 한 번 재수술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는 특별히 댕기도 안 걸렸는데 우리 장로님은 또 전기 공사하다가 말라리아 걸리셔서 댕기열 그래갖고 정말 수혈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군인들한테 한 20사람 거를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 사셨어요.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네, 그 사역지에서 지금 목사님 지금 남편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었던 거죠 지금? 지금요? 제가 2월 24일 나왔으니까 이제 한 3개월 됐네요. 4개월 됐어요. 3개월 됐네요. 3개월 넘었네. 그죠? 네. 26일이. 이거 안 돼, 안 돼. 그럼 영상 편지 하나 해야 돼. 여기 앞에 보시고. 그래요. 예, 예, 예. 영상. 예. 네. 남편 장로님 성함 불러도 좋고요. 예, 미안하잖아요. 혼자서 댕기열 얘기 들으니까. 장로님. 아니야. 저 잘 있어요. 여기 CTS 간증하고 있어요. 당신 잘 챙겨 잡수셔야 되고 또 늘 기도하고 또 예쁜 그림 그려줘서 카톡으로 보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괜히 순수에도 없던 거 시켜서 죄송해요. 네, 아이들 가르치는 아이들이 한총한 60명 정도 되신다고요? 네. 그러면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길 원하세요? 처음부터 제가 뭐 갈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죽은 생명 살려주셨으니까 예.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없더라고. 그래서 찬양 배워주면서 또 말씀 읽어 같이 말씀 읽고 또 설교도 드문드문 이제 영어 사전 찾아가지고 하고 그래서 다 알아듣는데 포인트를 물어보면 다 알아듣는데 그래갖고 아무튼 요리를 제가 손수합니다. 여기 한국 교회는 권사님들이 하시잖아요. 네네. 없어요. 엄마들이 처음엔 없어. 더 어린이들만 와요. 요새는 또 엄마들이 와요. 그래도 한 열 분이 계신데 아니 제가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그러질 않고 마음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음식이 있고 그렇지. 마음이 없으면 음식이 없다. 마음이 있으면 네. 음식이 있대. 요즘 거기 음식 없대. 김치도 잘 먹어요. 이제 그걸 김치볶음 해주면 잘 먹습니다. 네. 마이 패버리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주,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다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씩은 다 있다. 근데 뭐 누구는 나는 의사가 될래요. 뭐 슈바이처 같이 그렇게 될래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책도 제가 이제 좀 갖다 주고 컴퓨터도 흔 거 이제 고쳐서 갖다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그래서 이거 돈을 벌어서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있어도 선교하는 데 쓰겠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인드가 이쪽으로 조금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우리 교회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자. 그래서 희망이 없던 곳에 정말 꿈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자가 됐으니까 행복을 나누자. 네. 아, 좋다. 네. 이게 그러면은, 저 사람 키우는 게 저기죠. 목적이죠. 네. 그레이스 박 선교사님.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기도 제목은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제가 선교지에 빨리 가야 되는 게 첫 네. 번째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거의 67, 68, 한 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과 안보, 그러니까 수시로 도둑이 들어요. 거기? 네, 지금도요. 그래서 굉장히 총 갖고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서 몇 번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셨거든요. 개가 7마리니까 개가 진돗개하고.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한데 그래도 여태껏 한 번도 들어오긴 했는데 다 쫓아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직업 훈련 학교를 좀 세우고 싶어요. 네, 네. 대학교는 많이 이제 있어요. 카톨릭에서 세운 학교인데 거기는 대학교 갈 형편이 특출한 애들만 저희가 다 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교에서 1등하는 애가 고2짜리가 있어요. 애찬미라고. 근데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제 소망은 그 자매를 의사로 키우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 훈련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만 나오면 할 게 없어요. 여기도 그렇지만 농장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용이라든가 요리라든가 또 카센터 같은 거 엔지니어 필요하다. 네. 그런 거를 좀 누가 세워줬으면 네,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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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박 선교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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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만나 뵈서 참 영광이었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오셨어요. 10년째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름도 밝힐 수가 없어요. 지역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전방에 계십니다.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테러도 있고 테러도 있고 그래서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굳이 밝히지 못한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레이스 박 선교사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전부 자비량이에요. 네. 자비량. 정말 저 땅끝까지 가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렇게 힘쓰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희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세웠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는 그런 의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
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